흠. 아니 정말 엄청나게 간결하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표현 못할 소리가 없어. 그나저나 이걸 임금이 혼자서 하셨다는 겐가? 밤낮 가릴 것 없이 이 연구에만 열중했다 하셨네. 허허, 어찌 이리 뚝딱. 말이 되는 소릴. 정세를 살피기도 바쁘신데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암, 무리지. 뭐라? 반대 상소문이라니.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해 집현전 학자들이 올린 상소문이옵니다. 이자들이 기어이. 전하, 문자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상소문은 잘 읽어보았소. 그래, 그대들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말해보라. 전하께서 문자를 만드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아주 지혜로운 일은 분명합니다. 허나 신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나이다. 의심? 그게 무엇이냐? 예로부터 우리 조선은 지극으로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래. 문자를 만드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라. 이것이 만약 명나라에 흘러들어간다면 어찌 대국을 섬기는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만든 지 수백 년 된 이들을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사온데 어째서 이렇게 상스럽고 미천한 글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 말은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걸 만들었단 말이니. 허미야, 설총의 2도는 되는데 왜 내가 만든 이 문자는 안 되는 것인가? 이 28자는 쉽게 익힐 수 있을 뿐더러 쓰는데도 편한 글자이거든. 닭 울음소리. 꼬끼오. 개 짖는 소리. 왈왈왈왈. 아기 울음소리. 응애응애.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두 표현해 쓸 수 있어. 엥, 가쁜 숨소리. 이것은 습하, 습하. 정녕 성리학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자를 쓰지 않으면 누가 성리학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럼 학문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 뻔하옵니다. 아무리 봐도 옳은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는 따져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봉에, 유학의 섬김이 중요한 것이요, 아니면 백성의 섬김이 중요한 것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글의 이치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니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통한 일을 당하기 일쑤. 이제 이 문자, 말을 직접 쓰고 읽게 되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일지라도 뜻을 펼칠 수 있으니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통촉, 통촉. 내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이것으로 한자음을 바로잡고 이를 훈민정미라 칭할 것이니 대신들은 그리 알라. 호박 싸세요. 호박 아주 달고 맛나 갑니다.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도 다 맛나요. 맛나 우울 호박입니다요. 어? 여긴 어디지? 아이고, 꼬가가 야무지네. 야무져, 내 호박 한 덩이만 나오. 난 두 덩이. 네, 여기 호박이요. 동작 그만. 헛, 헛. 시전상인 꼬마야, 다음에 살게. 대고모, 시전상인 또 왔네, 또 왔어. 아니, 관의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당장 장사 잡지 못해. 아이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장사를 못하게 하시면 저희는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정억울하면 우리처럼 관의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던가. 호박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뭔 놈의 세금이란 말입니까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무대포로 장사를 하시겠다. 그럼 우리처럼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그냥 아파. 아이고야, 야속해도 너무 야속들 하십니다요. 아,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킹받네. 깡패야 뭐야? 앞으로는 내가 행차할 때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것이야. 글을 모르는 사람은 꽹과리를 울려 억울함을 해소케 하라. 전하, 행차에 나서실 때마다 백성들의 민원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바쁜 전화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옵니다. 맞사옵니다. 너도 나도 별일 아닌 일에 꽹과리를 울려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성밖에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어수선하고 시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별일인지 아닌지는 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면 될 일. 억울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임금이 진짜 해야 할 일 아니겠소? 허나 전하,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 어렵다 하였다. 내 지금 백성의 소리를 들으러 갈 것이니 준비토록 하라. 아니 곧 전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러 오신다지 뭐야? 그런데 진짜 임금 앞에서 꽹과리를 쳐도 되는지 모르겠네. 전하 행차시다. 모두 길을 열어라. 행차 나가신다. 모두 물러거라.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물러거라가 웬 말이냐? 조선의 백성들이여, 어서 모이거라.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어린 꼬마로구나. 그래, 무엇이 억울하여 꽹과리를 울렸느냐? 전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희 같은 백성들에게 금난정권은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금난정권을 없애주시옵소서. 금난정권을? 네, 전하. 며칠 전 호박을 팔다 시전 상인에게 물건을 모두 빼앗겼사옵니다. 그 호박마저 팔지 못하면 저희는 굶어 죽어요.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이보게 도승지. 네, 전하. 관청에 낼 세금이 없어 장사를 허락받지 못하고 장사를 허락받은 시전상인들은 이 특권을 이용해 돈 없고 가용미들을 괴롭게만 하는가? 도승지는 이 금난전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전하와 같은 생각이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대신들을 대전에 들라하라. 내 이번 기회에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금난전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네, 전하. 군부 받잡겠사옵니다. 아이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제 그만 눈물 닦고 앞으로는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여기는 또 다른 곳이야? 공부를 한 것이야, 만 것이야? 어?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혼나는 분위기인데. 세자 네 이놈, 말해보거라. 공부를 한 것이야, 만 것이야? 아, 그것이 아바마마. 세자는 글 읽는 것이 싫은 것이냐? 사실 싫을 때가 많사옵니다. 어찌 군자의 나라 조선에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좀 더 공부에 정진하거라. 알겠느냐? 불시에 확인해 볼 터이니 그리 알아라. 방구석에서 책만 읽는 건 딱 질색이야.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단 말이지. 저하, 이제 공부하러 갈 시간이옵니다. 전하께서 언제 호출하실지 모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이, 알았대도! 어허, 정녕 이것밖에 모르는 것이냐? 그럼 이 책을 읽어보거라.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난 다 해왔던 것을 너는 왜 못하는 것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혹시라 지금 뭐라 했느냐? 다시 말해보라. 공부보다 무예가 더 좋다고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날이 갈수록 일이 실망스럽단 말이냐? 그리고 이 배가 이게 뭐야? 예?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냔 말이야? 나 때는 이렇지 않았다. 몸은 띵띵하게 커지고 지식은 좁아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소자가 잘못했나이다. 지난번에 보니 세자가 비대에 가마에 비좁아 탈 수가 없었다. 이 뱃속에 거지가 든 것도 아니고 학문에 매달리기도 부족한데 먹을 거에만 이리 집착하고 있으니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이러니? 세자 저하, 전라도에 비가 세 달째 오지 않아 농민들의 고심이 크다 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세자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을 누구 탓을 하겠느냐? 세자 저하, 경상도 관찰사의 상소이옵니다. 민가의 도적대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살림살이를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져 마을을 떠나는 이들까지 있다 하온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바마마, 어찌 처리하면 될까요? 지금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아니, 이딴 일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이 나라의 세자야? 그것이... 넌
임금 자격이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 아바메가 너무 무섭다. 무서워. 세자조아, 전하께서 찾으시옵니다. 아바마마가 나를? 서둘러라.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 옷은 아니야. 이 너무 불편해. 다른 옷을 가져오라.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른 옷을 가져오라고. 지금은 나서셔야 합니다.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감히 너 따위가 뭔데? 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놈들은 모두 목숨을 면치 못할 것이야. 요즘 궁인들을 해친다고 들었다. 왜 그러니? 제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그랬습니다. 우라? 우라가 왜 치밀었느냐? 아바마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니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화증이 생겨서 그래서 그러옵니다. 알겠다. 내 앞으로 그렇지 않으리. 내 약속하마. 아바마마. 도저히 이 아이에게는 장차 이 나라를 맡기지 못하겠구나. 저,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세자 저하가 또 궁인들에게 마구잡이로 갈부림을? 세자 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가 지금까지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어시라, 세자가 또?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안되겠어, 이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면 400년 종묘사직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야.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노라.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래 세자야,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이고 무명옷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아이 세자를 보라, 사치의 뜻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리 똑똑한 세자를 보고 있으면 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아이고 예쁜 내 아들. 못들하는 게야, 뒤주, 뒤주를 가져오라.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어서 가두래도. 놔라, 어디에 감히 놓지 못하겠느냐. 겸재는 탁월한 그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사천의 문장 실력은 더할 나위 없구나. 다 스승님 밑에서 공부한 덕분이지요. 넌 분명 훌륭한 화원이 될 거야. 너 역시 조선 제일의 시인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넌 그림 위에 시를 쓰는 거야. 마치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는 거로구만. 헌데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야. 오는 내가 아 징글징글하구만. 징글징글해. 껄껄. 죽마고우니까 그렇죠, 스승님. 하하하. 안 보이면 걱정되고 떨어지면 그립고 이게 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함께 해야지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뭐 일이 소란이란 말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헐레벌떡이야? 선생님이, 사천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 하옵니다. 뭐? 사천이? 그 와중에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사천, 이대로 가면 안 되네. 힘을 내게 사천. 우리의 70평생 추억이 있는데 가긴 어디에 간단 말인가 사천. 자네 눈을 떠보시게 나를 찾았다 하지 않았나? 우리 어릴 적 뛰놀던 그 인왕산에 다시 한번 올라야지 사촌. 겸재, 난 자네의 그림을 보면 참 흐뭇하네.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내 친구란 게 참 자랑스러워.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주다니 정말로 고맙네. 자네는 내 영원한 1호 팬일세. 네, 자네를 위한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버텨주어야 하네. 꼭. 비 온 뒤 맑게 갠 인왕산이라 내 이걸 인왕 제색도라 하겠네. 사천, 부디 이 그림 속 인왕산처럼 힘차게 일어나주길 바라네. 일어나서 꼭 이 그림에 시를 붙여주게. 허?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인왕제색도? 겸재 선생님이 친구의 빠른 왕쾌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신 거구나. 이보게, 사천! 사천! 설마 완성된 그림을 결국 보지 못하셨나? 70평생토록 나눈 우리 우정, 죽어서도 영원할 걸세. 방원아, 어찌 표정이 이리 어두운 것이냐?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말이다. 권문세족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임금은 저리도 무능하니 짓짓. 그래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곁에서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보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내 옆에서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 예, 아버지. 내 기필코 썩어 문드러진 고려를 뒤집고 내 손으로 아버지를 왕으로 세울 것이야. 네, 비록 관직에서 쫓겨났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열려면 함께 해줄 동지가 필요한데 누가 있을까? 아, 이 사람이라면. 아, 여긴가 보구만. 장군, 저는 장군을 뵙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정도전이라 하옵니다. 내 그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헌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허허, 정말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이 군대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니, 이 자가 그게 무슨 뜻이오? 장군, 제가 보기에 지금 고려는 이미 구군이 다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다시 민심을 돌이키기도 힘들어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이 말이오? 지금 고려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진정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듭시다. 난 그저 이 군대를 이끄는 무관일 뿐이오. 아버지, 공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고려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는 내 아들 방원이요. 백성을 위한 나라라. 좋소.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소. 한번 해봅시다. 백성을 위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나라.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역사의 라이벌인 정도전과 이방원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근데 저렇게 힘을 합쳤는데 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야? 정몽주, 이성계, 정도전 세 사람이 이렇게 부패한 고려를 개혁하려고 뜻을 모았잖아. 그런데 목표는 같았지만 서로 방법이 달랐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고, 이성계와 정도전은 고려를 없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거든. 그래서 결국 이젠 아니 되겠다. 내 정몽주를 죽여야겠다. 정몽주를요? 그자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나라를 열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 정몽주는 아버지의 오랜 부하시자 고려의 충신일세. 그를 명분 없이 죽인다면 백성들의 신망을 잃을 것이 뻔하지. 그래서 아버지는 정몽주를 처단할 뜻이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정몽주가 우리를 칠 거야. 그러니 오늘 내 손으로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500년 사직 고려를 지킬 것이야. 비록 우리 고려가 부패한 신료들에 의해 민심을 잃었어도 장장 30년 동안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저력 있는 나라이거늘 이대로 고려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헛, 웬 놈들이냐? 대감,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소이다. 뭐야? 내 이놈들, 뭐하는 놈들인게냐? 썩 비켜서지 못할까? 헛. 이건 새로운 나라,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선택을 이해하시오. 내 바라고 바라던 새나라, 그 뜻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어. 그래, 가자. 새로운 세상. 무엇이라? 정몽주를? 기어이. 기어이 네가 이를 저질렀구나. 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몽주를 죽여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정몽주. 그 자와는 뜻이 달라 함께하기 힘들다는 건 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놈, 아무리 뜻이 달라도 오랜 세월 마음을 함께한 나의 보시자 명망 높은 고려의 충신이었다. 그런 자를 아무런 명분 없이 죽인다면 앞으로 민심은 어찌 얻으며 정당성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정몽주, 그 자가 존재하는 한 대업을 이룰 수 없음을 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바락바락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어서. 마침내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도다. 이리 기쁜 날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고려가 무너지고 세국과 조선이 세워진 거야. 그럼 지금부터 새 왕조 건설에 공이 큰일 등 공신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도전, 백응렴, 남은 조준, 이상 16명입니다. 내 이름이 없다. 내 이름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뭐야? 왜 공신에 이방원 이름이 빠져있는 거야? 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뺏을 리가 없잖아.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공은 컸지만 아무래도 정몽주를 죽인 게 이성계의 눈밖에 난 것 같아. 조선을 열고 이렇게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는데 삼봉 자네가 애쓴 공이 아주 커. 이 공을 내 언젠가 꼭 보상해 주겠노라 약조하겠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모두 전하의 덕이 깊어 그런 것이지요. 허허, 자네 같은 충신이 내 옆에 있어 얼마나 든든하지 모르오. 내 앞으로 그대에게 자주 물을 것이니 지금처럼 답을 구해주게나. 알겠사옵니다, 전하. 전하 곁에서 충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세자 책봉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 삼봉 생각은 어떠하오? 전하, 막내 아드님이 세자가 되어 전하의 뒤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석이라. 이게 이씨의 나라냐 아니면 정씨의 나라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구나. 내가 꿈꾸는 세상은 정씨가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거늘. 진정하시게, 정한군.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소? 정도전 저자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왕행세까지 하는 걸 보지 않았소? 아무리 아버지의 신의를 받는다 해도 저자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이리도 쉬 나란 일이 좌지우지 되는 꼴이라니. 혹시 세자로 책봉되지 못해 그러는 것이오? 나의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왕권보다 신하의 권한이 강하면 이 나라는 곧 망할 거요.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소. 뭐야, 이방원 정도전은 왜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이방원은 왕권이 중심이 되는 나라, 정도전은 누가 왕이 되든 옆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신하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찰이 생긴 거야. 정한군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소. 지금은 왕권을 더욱 강화해 뿌리를 다져야 할 때요. 대군 마마. 무슨 일이냐? 글쎄 정도전이 왕자들이 거느린 개인 군사인 사병을 혁파하겠다고 합니다. 뭘?
사병력? 아니 개인 사병을 해산하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왕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계략이 아니더냐. 정도전 이 자를 그냥. 가장 강력한 사병을 지니고 있는 마마를 겨냥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히 왕보다 우위에 있으려 하고 담왕이 될 세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도 모자라 왕자들의 손발마저 묶어버릴? 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 준비해라! 지금 당장 정도전을 치러 갈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열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내 손에 정몽주의 피를 묻혔다. 오늘 정도전의 죽음은 조선을 바로잡기 위한 명분일 뿐 한 번에 칠 것이다.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이보시게들, 한가롭게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것이오. 저들로 막잔들 따르시게 그 술이 그대들의 제사술이 될 터이니, 아하! 내게 왜 칼을 겨누는 것이오? 정작 몰라 묻는 것이오. 왕위에 올라 조선을 능멸한 죄요. 능멸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란 말이오. 가장 만만한 어린 방석을 세자로 앉혀 뒤에서 왕권을 좌지우지하고 사병을 역파해 왕세자들의 힘을 없애려 하지 않았소?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가 되려면 왕권이 강해야 하오. 유능한 신하가 나라를 이끌어야지요. 우린 서로 뜻이 달라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군. 여봐라! 배워라! 야! 어, 공장을?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아니, 해가 사라져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예보 시간을 틀린 건 아닌지. 쯧쯧. 네 이놈, 역관, 어찌된 일이냐? 왜 아직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냐? 아, 그것이... 일식 시간을 제대로 계산한 게야? 역서에 따르면 지금 일식이 일어나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 맞사운데. 그런데 왜 아직이란 말이냐? 저는 분명 역법에 따라... 전하, 황송하오나 해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절을 올리셔야 합니다. 해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국을 올리고 활을 쏘아라. 속도를 더 올려라. 어서. 매번 이렇게 일식 시간을 틀리면 어쩌란 말이냐?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억울합니다. 뭐가 그리 억울한 것이냐? 국가의 중차대한 의식을 이리 허술하게 예보하고도 뭐 그리 말이 많은 것이냐? 여봐라, 살려주십시오. 으악, 으악. 이보게 도승지, 내 일식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모르는 바가 아니야. 자네도 알다시피 달에게 해가 먹힌다는 것은 곧 과인이 빚을 잃는다는 불길한 징조이지. 그렇기에 구식례를 행해서 과인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백성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보한 시간이 됐는데도 일식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정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 이것은 우리가 명나라의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일세. 북경과 한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 관측해 만든 역설을 그대로 쓰니 어찌 그 시간이 맞을 수 있겠나. 아래 없기 송구하오나 그렇지 않아도 명에서 받아오는 달력은 이번에도 새해가 지나 한 달 후에야 올 텐데 구식내도 구식내지만 농민들이 제때 씨 뿌리는 날을 놓쳐 또 다시야 내 농사를 망치게 될까 염려되옵나이다. 큰일이구만.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는 것은 과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거늘. 매번 그 시기를 놓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 조선의 시간으로 하늘을 관측해서 조선의 절기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로다. 도승지,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만들기 위해 국가 최고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이까? 어벤져스라. 그래, 조선에는 천문과 산학에 능한 인재들이 많지. 그럼 과연 누가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단 말이? 도승지, 지금 당장 천문과 과학 그리고 수학에 능한 인재들을 모두 정전 앞에 모이라 하게. 내 기필고 우리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 것이야. 내 이 자리에 그대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우리 조선만의 역법을 만들려 하는데 그대들의 힘이 필요하오. 하오나 전하,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명나라의 황제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온데 역법을 따로 만들게 되면 황제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맞사옵니다.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염려되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자고로 하늘을 잘 알아야 하는 법.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해 백성들에게 농사 절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과인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국의 역설을 빌려 계산하다 보니 역법이 정밀하지 못해 하늘의 시간을 제때 알 수가 없다. 절기의 시작,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간, 바다의 밀물과 썰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조선만의 달력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천문을 연구하고 달력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수학에 능한 인재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모인 자들 중에 이 나라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가 있는가? 조선은 명나라의 동쪽에, 일본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 아, 아니구나. 조선은 당연히 땅 위에. 정말? 말이라고 하는가? 전하, 조선은 북극 고도 38도 남짓해옵니다. 어, 38도라. 그래, 그대 이름은 어찌 되느냐? 이순지라 하옵니다. 그 38도가 계산에서 나온 거란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대가 답한 답이 정확하다 확신할 수 있는가? 네,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러하옵니다. 너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세마지 못한 것을 이제 혼자서 어찌 계산할 수 있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구만. 더군다나 저것이 맞는 계산인지 증명할 수조차 없으니. 陛下,这是从中国带来的天文学书籍. 고맙소. 근데 당신은 산학자이니 잘 알고 있겠구려. 우리 조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朝鲜位于高度 38도左右. 38도? 아, 이럴 수가.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다. 맞았어. 이보게 이순지. 자네 말이 맞았네. 자네 계산대로 우리 조선은 북위 38도쯤에 위치했더군. 정말 놀라운 따름이구나. 어찌 이리 샘법에 능한 인재가 있었다니. 이렇게 귀한 옥석을 왜 지금껏 알아보지 못했을꼬. 이참에 천문학이 밝은 자네가 책임자가 되어서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네, 그대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후원함세. 그런데 전하,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절기와 계절을 알아내려면 관측기구가 필요하온데. 아,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인 이천과 장영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더니. 자넨
관측기구 제작을 이론적으로 뒷받침만 하면 되네. 그래, 이제 역법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네, 전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어머, 그 과학천재 장영실. 근데 이순지라는 분 정말 대단하다. 이미 600년 전에 조선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낸 거야? 그러게. 어디 보자. 전하, 이것이 바로 관측기구 혼천해입니다. 그리고 한양의 위치가 고도 38도로 나옵니다. 일전에 자네가 계산한 각과 중국 각자가 말한 계산도 모두 38도였어. 드디어 이 기구만 있으면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조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연구하면 우리 조선만의 역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러세. 조서. 네? 전하, 드디어 역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의 역법을 연구해 만든 것이고, 이것은 아라비아의 역법을 연구해 만든 것이옵니다. 아, 이게 바로 조선 역법의 결정체, 칠종산이로구나. 20년 만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 드디어 조선만의 시간이 갖게 되다니,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